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 제1강입니다. 예, 공인중개사법은 2차 과목인데요. 2차 과목 중에서 점수 받기 가장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전과목 똑같이 60점 받아도 합격이지만 공인중개사법 90점 받고 뭐, 예를 들면 나머지 두 과목을 45점씩만 받아도 합격이죠? 예, 그러니까 쉬운 과목을 고득점 해야 됩니다. 어려운 과목을 고득점 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기본서가 되겠는데요. 이 기본서를 꼭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책을 안 읽으면 기본서를 한 번도 안 읽고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3번 이상은 읽어야 되고요. 한 5번 정도는 읽어야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 목적 보겠습니다. 재정 목적. 자, 재정 목적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자, 목적입니다. 목적이고요. 우리 기본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자, 교재 1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 제고입니다. 그런데 공신력 제고하면 X입니다. 우리 교재 그 16페이지에 재정 목적이 아닌 것 6가지 박스 안에 적어놨죠? 1번 부동산업의 육성, 2번 수요 공급 조절, 3번 토지 공개념 도입, 4번 부동산 투기 억제, 5번 국토의 효율적 이용, 6번 부동산 거래 질서 규제 이런 걸 적어놨는데요. 어떤 분 질문하시더라고. 이게 교재 16페이지 6개 박스 안에 문제만 내놓고 왜 답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던데 전부 다 목적 아닌 거니까 따로 답을 안 적었죠? 6개 다 목적 아닙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 재산권 보호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페이지에 거기 문제 있죠?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명문이라는 게 뭐냐면 명문. 기출 문제 지문 그대로입니다. 명문. 직접적으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명문이라고 합니다. 명문.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하는 것도 있죠. 근데 명문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없는 걸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인데요. 중개 업무의 적절한 규율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법적 성질인데, 여기도 물론 시험에는 거의 잘안 나옵니다. 중간법, 일반법, 특별법, 국내법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번에 일반법,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반법, 특별법.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잘. 그래도 이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을 공부하려면. 일반법이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 특별한 장소에서만 적용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예를 들면 형법
하고 군형법 중에서는 군형법이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죄를 지으면 경찰관이 잡아가는 게 아니라 헌병대에서 잡아가죠. 군형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비해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민법하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받으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모 동의 받아도 보조원으로,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비해서는 3번 특별법이고요. 또 1번 중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공법하고 사법. 사법은 개인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이 대표적인 거죠. 공법은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지자체와 개인,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예를 들면, 건물 지으려면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건물 100층, 200층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받으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없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엄마 아파트를 49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근데 내 땅이라고 100층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법상 규제를 받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법 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사법과 공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 또는 사회법 또는 혼합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대부분은 공법적 요소입니다. 예,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휴업을 하려면 신고해야 되고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내 사무소 내 마음대로 문 닫는 것도 안 된다. 사무소 그냥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다. 이게 공법입니다. 대부분 공법인데 사법적 요소도 있다. 그게 뭐냐면 중개 계약입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싫어요 하고 거부해도 됩니다. 왜? 개인 간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법이 되겠고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니까 국내법입니다. 국제법이 아니고요.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사전 배경 지식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령의 구성이 있는데요. 법령의 구성. 법령의 구성을 보면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게 있는데, 이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죠? 헌법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고요.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대통령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명령하면 옛날에 임금, 왕이, 조선시대 때 왕들은 마음대로 했죠. 명령을 저 사사하라 이렇게 하면 사형선고잖아요. 뭐왕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명령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좀더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 명령으로 즉 시행령이라고도 합니다. 시행령으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것 국토교통부령, 이것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장관의 명령입니다. 장관. 시행규칙.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험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들이 다섯 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나 이걸 사실 다 암기할 수 없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지문이 나오면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정답이 아니다. 정답에 영향을 미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자, 우리 기본서 18페이지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 박스 안에 6개가 있죠?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별표하십시오. 18페이지 메뉴에 박스 별표하시고요.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2차 과목 전부 다 용어정의는 중요합니다. 자, 용어정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용어의 정의다. 예를 들면 도로라는 게 있는데 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이 아파트 단지 내 그 바리케이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운전을 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정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 도로라는 용어도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축법상 도로가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만약 이게 2m밖에 안 되면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면 각각 1m씩 후퇴를 해야 됩니다.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니까 2m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m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용어정의가 중요하다. 모든 과목은 다. 특히 2차 과목에서는 용어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상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기본서 18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 영어로는 이걸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만약 중개라는 용어를 보면 중개. 한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 개, 끼릴개자입니다. 끼릴개자, 사람인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 중개라고 하면 모든 물건을 소개하면, 알선하면 그게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되려면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소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본서 그 18페이지 메뉴에 박스 안에 1번에 보니까 중개라 하면 법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돼 있네요. 중개 대상물을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것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도 해당됩니다. 그 밖의 권리.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게 그 밖의 권리, 기타 등등. 그 밖의 권리가 뭔지 이게 일단은 어렵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이다. 그럼 중개대상물은 좀 이따가 이제 배웁니다만은 뭐가 중개상물이냐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중개상물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 우리 상가
을 알선할 때는 보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영업상 이점이죠. 지리적 이점, 영업상 노하우, 고객, 신용 이런 것들이 시설비, 비품 설치한 비용 이런 게 권리금인데요. 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요.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하고는 10% 커미션을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 아닌 것은 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그 밖의 권리는 다음 기본 강의에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그 중개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 아니다. 자동차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했다면 자동차 소개하고 수수료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알선해도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중개 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라는 용어가 중요하고요.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 중개에 대한 설명, 판례입니다. 그 20페이지에 있는 판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읽어봐야 되고요. 자, 일단 중개라는 기본 개념을 봤고요. 이제 중개업, 2번 중개업을 보겠습니다. 중개업.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 소개만 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됩니다.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한두 번 중개하고 돈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수 있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수 있습니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중개하려고 자격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 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만 하려면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해도 됩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그래서 무자격자라도 중개 보수 안 받고 돈안 받고 공짜로 중개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하지 않았다더라도 중개업이 아니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보수 안 받고 공짜로 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업. 업은 직업의 줄임말인데요.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특정이라고 하면, 즉, 이모, 고모, 초등학교 친구들에게만 소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누군지 평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소개를 하고 돈 받으려고 하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특정인하고 중개를 반복하더라도 중개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된다. 따라서 반복한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단한번 전세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직업으로 했다고는 볼수 없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복 의사가 있으면 비록 한 번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즉,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손님 오면 손님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간판 달고 중개를 한 번만 해도 그건 중개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자격자가 간판 달아놓은 상태에서 한 번만 소개를 해도 중개업이므로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교재 18페이지, 기본서 18페이지 중개업이 있고요. 그 중개업을 보니까 기본서 20페이지 양가로 1번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을 것, 2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보수를 받았을 것, 21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개를 업으로 할 것, 의뢰, 보수, 업 세 개 동그라미 하십시오. 20페이지, 21페이지에 있죠? 자, 기본서 22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저도 이게 대학교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교재도 안 사고 수업 듣는 분들은 저는 학점 안 줍니다. 교재가 가장 무기도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하고 똑같죠? 교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본서 구입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미리 읽어보고 수업을 들으면 그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그래서 예습이 좋은지 복습이 좋은지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해보고 예습이 효과적이면 예습해도 되고요. 복습이 효과적이면 복습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도 그냥 교수님 교재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묻지를 못했어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교재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자, 우리 기본서 22페이지에 보면 3번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 여섯 개의 용어쟁이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나와 있죠? 22페이지 맨 밑에 4번에 공인중개사 나와 있습니다. 자, 22페이지, 우리 기본서 22페이지 그 4번에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시험에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다 X입니다. 이 법,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을 취득해와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한 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영업행위를 하려면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해야 되는 게 있고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중개업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그 허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게 1999년도에 바뀌었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행정법상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행정관청에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허가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등록이라는 것은 등록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 줘야 합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 등록 한다는 말 하고요. 부동산 등기 한다는 말도 있죠. 등기, 등록, 오를 등자, 기록할 록자,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대장에다가 이 사람 개업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걸 등록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라는 것도 뭡니까? 오를 등자, 기록을 올리는 거죠. 이 사람이 소유자다, 등기부에다 기록 올린 걸 등기라고 합니다. 기록할 록자에 이 사람 개업공개사 중개업을 할 사람이다 하고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법인인 개업공개사, 법인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인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이제 여러분들처럼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부칙개공 줄여서 부칙개공이 뭐냐면 옛날에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하던 사람들 전부 다 새로 자격증 따야 된다 하면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개업할 사람만 자격증을 따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계속해도 된다. 그 기득권을 인정해 준 사람을 부칙, 부수적인 규칙이라고 하죠.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걸 줄여서 앞으로 부칙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중개인이라고도 불렀고요. 옛날 자격증 없이 복덕방 했던 분들입니다. 이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이 있는데,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보조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 하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안 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자격증 있고 없고,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보조원,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는 둘다할수 있습니다.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거는 다할수 있습니다. 자격증 딴 사람도 가능하고, 자격증 없는 분도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중개 업무입니다. 중개 업무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가능한데 보조원은 안 됩니다. 이때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우리 법조문에는 없고요. 유권 해석.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유권, 있을 유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해석을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것은 중개 업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조원은 중개 업무 할수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할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페이지, 기본서 2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자,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용어정의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은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X죠? 보수 받아야 되죠? 보수를 받아야 된다.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 받아야 된다. 그래서 2번 X고요. 3번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상무이사, 전무이사라 하더라도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상무, 전무 등
명칭야를 불문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4번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인데 공인중개사로서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용어정의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쉬었다가 24페이지 중개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